춘천 레고랜드 공사를 하기는 하느냐는 춘천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데요. 지난달 공사 업체가 바뀐 뒤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강원도와 시행사는 이달 안에 계약을 마무리한 뒤 3월 중엔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. 1km에 달하는 춘천 레고랜드 진입교량. 직경 45m의 거대한 원형 주탑이 거의 완성됐습니다. 동심이 춤추는 레고랜드로 들어가는 출입문답게 멋진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. 이 다리는 오는 8월에 완공됩니다. 그러나 정작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설 현장은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. 공사업체와의 본 계약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입니다. 테마파크 건설사는 올초 대림산업에서 두산건설로 바뀌었습니다. 공사비를 먼저 투입해 사업을 마치고 개발 부지를 팔아 공사 대금을 받는 외상공사에 대림이 위험 부담을 느낀 탓입니다. 지난달 말 책임 준공 확약서까지 쓴 두산건설 역시 이 부분 때문에 본 계약 체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레고랜드 시행사인 LL개발은 두산건설이 공사비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본 계약이 무산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2018년 11월이면 모든 공사가 다 조경까지 완료가 됩니다. 그럼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2019년 3월이면 본격적인 모든 그 어트랙스에 대한 개장이 가능합니다. 아울러 그동안 공사의 발목을 잡았던 문화재 발굴 조사도 오는 7월에 모두 끝납니다. 2015년에서 2017년, 다시 2018년. 세 차례나 완공 시기가 바뀐 춘천 레고랜드. 지역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착공 소식만이라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.